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학의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가 도착했습니다. 성화는 다음 달 1일 무등산에서 채화되는 성화와 합쳐진 뒤 본격적인 전국 봉송길에 나서게 됩니다. 영광군이 한비던정 공유수면 사용 연장에 대해 안전과 돈을 맞바꾼 행위라며 어민들이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들이철을 맞아 수요가 늘면서 돼지고기 값이 올해 들어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이 1년 전보다 900원가량 뛰었습니다. 최근 전남 도내에서 백일해와 A형 간염에 감염된 학생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오는 7월 3일 개막되는 광주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내내 경기장을 환하게 밝힐 성화가 도착했습니다. 이 성화는 다음 달 2일 무등산에서 채화되는 성화와 합쳐진 뒤 전국을 돌며 광주 유대회 홍보에 나섭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채화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기 대회 개최지인 대만을 거쳐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온 성화는 안전한 기내 수송을 위해 화재 방지 기능이 있는 램프에 담겼습니다. 2015 광주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 성화는 곧바로 국내 항공편으로 광주로 이송된 뒤 조직위 사무실에 옮겨져 보관 전시됐습니다. 성화는 다음 달 2일 무등산 장불제에서 채화되는 국내 성화와 합쳐지며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곳곳을 돌게 됩니다. 세계 젊은이들의 불타는 열정과 승리의 영광을 표현한 성화의 봉송은 제주도와 서울을 비롯해 17개 시도 3,700km에 걸쳐 22일 동안 계속되는데 성화 봉송 주자만 3,150명에 이릅니다. 이 성화는 앞으로 전국을 빛광자 형태로 약 80여 개 지역을 돌면서 유니버시아드를 홍보하고 전 국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각 지역에서는 성화 봉송 기간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 행사로 광주 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게 됩니다. 세계 젊은이들의 화합과 열정의 축제 2015 광주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성화 국내 도착을 계기로 본격적인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을 맡게 됨에 따라 쇄신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혁신위원장은 제1야당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고민 끝에 맡게 됐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지향적이고 민주적인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호남 지역 의원들은 최근 호남 현역 의원 40% 물갈이와 도덕적 법적 하자가 있는 인사의 출마 배제론 등이 제기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의 저항과 개파 간의 이해관계를 뚫고 김혁신 위원장이 어떤 혁신안을 내놓냐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광군이 한빛원전의 공유수면 사용 연장을 허가해 준 데 반발해 어민들이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범국민대책위 등은 어민 30여 명은 지난 20일부터 영광군청에서 농성을 벌이며 수백억 원 지원이 걸린 한빛원전과의 MOU 체결을 앞두고 영광군이 공유수면 사용 연장을 허가해 준 것은 안전과 돈을 맞바꾼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한빛원전이 온배수 피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영광군이 바닷물 사용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석가탄신 1인 오늘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가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더 오르겠고요. 또 낮 동안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무척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입니다.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광주와 나주가 14도, 화순 12도, 장흥 14도로 아침은 비교적 선선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아침에 비해서 15도에서 많게는 17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광주와 구례가 31도, 화순도 31도, 여수는 2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진도 어민들도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됐지만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 신청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보상 신청 접수처입니다. 점심시간 무렵 어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가지고 온 서류를 꼼꼼히 점검한 뒤 보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매매한 영수증이나 장부 등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처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오늘 원본을 갖고 왔는데 원본을 안 해줘요. 상에서 아주 애틀해 죽겠어. 어구가 부서졌다는 것을 증명할 사진을 찍어놓지 않아 관련 자료 제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진도군은 지난해 8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고 수습 지원을 한다며 10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까지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서류 준비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상 신청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접수 인원은 17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 보상 현장 접수 기간은 다음 달까지로 한 달 연장됐습니다. 원래 당초 5월 중순까지 그랬는데 그 지금 워낙 많으신 분들 오다 보니까 6월 19일까지 현장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 보상 신청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월호 인양 기간 동안 어업 활동 제한이 불가피해 이를 보상하는 문제도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이용객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증평과 좌석수 추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KTX 개통 이후 하루 이용객이 3만 3천 명으로 33% 증가했지만 운행 횟수는 하루 3회 늘었고 좌석수 역시 26석 늘어나는 데 그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증편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코레일 측은 그러나 내년 하반기 수서발 KTX 개통까지는 증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형 KTX보다 좌석수가 많은 구형 KTX1을 대체 투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수요가 늘면서 돼지고기 값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돼지고기 대표 가격은 5월 평균 1kg당 5,800원을 넘어 1년 전보다 900원가량 비쌌고 2011년대 말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발생한 유행성 돼지 설사병과 구제역의 영향으로 고기 공급이 줄었고 캠핑 인구가 늘면서 수요가 증가한 것이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포츠 시대입니다. 기아타이거즈 천적 삼성에게 치욕적인 2연패를 안겨주며 4자 잡는 호랑이로 거듭났습니다. 선발야구를 앞세워 이틀 연속 0봉승을 따냈는데요. 3연전 내내 선발진의 호투가 빛났고 타선에서는 필히 결승타를 때려내며 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삼성만 만나면 약해지는 기아였기에 주말 삼성 3연전의 부담이 컸는데요. 결과는 2승 1패. 그것도 이틀 연속 0봉승으로 통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유창식, 양현종, 스틴슨으로 이어진 선발진은 3연전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는데요. 경기는 졌지만 유창식이 6이닝 2실점으로 희망을 보여줬고 양현종은 8이닝 동안 무려 134개의 공을 던지는 투혼승을 거뒀습니다. 스틴슨도 선발 야구를 이어갔습니다. 스틴슨의 역투에 삼성 방망이는 무기력했고 쳤다 하면 병살타로 꼼짝 못합니다. 공 110개로 8이닝 무실점을 거두며 한국 데뷔 이후 한 경기 최다 이닝 기록과 함께 팀의 연승을 가져왔습니다. First inning, obviously threw quite a few pitches. I was kind of rushing. Came in and DJ told me, just get balanced and don't try to do too much. And you kind of get more comfortable and more comfortable. Obviously, the first month and a half, I'm just trying to adjust and, figure out what Korean hitters, what they like, what they hit, where their power is. 타선에선 필이 스틴슨을 도왔습니다. 0대0 균형을 깨는 결승타에 이어 시원한 솔로 홈런까지 선사하며 스틴슨의 어깨를 가볍게 했는데요. 기아의 복덩이, 효자 등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아깝지 않은 필은 이틀 연속 결승타를 때려내며 4번 타자 역할을 훌륭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승리인 만큼 다시 보고 싶은 명장면도 많습니다. 이틀 연속 0봉승에는 윤성민이 있었습니다. 무사 1, 2루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지켜내는 윤성민의 철벽 마무리. 그리고 마운드에 힘을 실어주는 든든한 야수진의 호수비도 놓쳐서는 안 될 명장면이죠. 사자 잡는 호랑이 군단, 앞으로 얼마나 더 강해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광주FC는 부산과의 맞대결에서 아쉽게 패하며 승점 쌓기에 실패했습니다. 경기 후반까지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던 광주는 후반 44분 부산의 결승골을 허용하며 0대1, 뼈아픈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승점 13점으로 10위에 머물고 있는 광주는 11위 부산과 승점 차가 2점 차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 간의 부생가스 교환망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간 1,200억 원의 원가 절감 효과로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둔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 간의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 사업은 해상과 육상으로 나누어 추진됩니다. 먼저 바다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해저터널이 건설됩니다. 해저터널 길이는 총 3.98km로 직경 3.8m의 터널엔 배관 10개가 설치됩니다. 사업비는 2,400억 원 규모입니다. 사업 주체인 특수목적법인은 광양제철소, GS칼텍스, 전남개발공사가 참여해 다음 달 구성될 계획입니다. 확정된 업체가 3개 업체고요. 네, 확정된 거. 추가적으로 지역 업체를 이제 1개 정도를 이번 그 업무 협약 때 네. 그 참여시키려고 기존에 있는 포스코라든가 그 GS 개발공사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8, 9월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구간인 해저터널과 여수산단 업체 간에는 육상 배관망이 구축됩니다. 배관망 구축에는 GS칼텍스와 하나케미칼 등 12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최대 500억 원 규모로 참여 업체들이 분담합니다. 그러나 원료 이송용을 놓고 참여 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견 조율이 남아있습니다. 버려지는 부생가스를 기초원료와 에너지로 재활용해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1,200억 원. 오는 2018년에 구축되는 교환망이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도내 고등학교에서 백일해와 A형 간염에 감염된 학생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1일 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7명이 A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주 보성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8명이 백일해에 감염됨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소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환자가 발생한 학교의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접종 대상자를 파악한 뒤 미접종자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광주시 광산구 서남동 황룡강에서 중국 교포인 64살 정모 씨가 물에 빠져 119 구조대에 의해 5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가족과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졌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만건설 사업에 적용하는 안전규정이 국가어항과 마리나 사업 등으로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업에 항만건설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령을 변경하고 국가어항과 연안정비 등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항만건설 관련 규정은 있었으나 이를 연안정비나 시, 도지사, 민간이 벌이는 항만사업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과 지역 균형 발전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담양구는 읍면 동과 연계해 다음 달 12일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의 후속 조치인데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유발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인 오늘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광주가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올라 더 덥겠고요. 또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무척 높은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특히 전남 진도를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메마른 상태입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선선한데요. 광주와 나주가 14도, 화순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영암 30도, 강진 31도가 예상되고요. 또 그 밖에 구례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인 오전까지는 안개가 다소 끼겠고요. 물결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광주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